고생이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아, 할아버지와 가오 가족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봄을 잘 보내고 있나요? 많은 꽃들이 피고 판다들도 활동이 늘어나고 먹는 양도 많이 늘어나고 판다들이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가오 가족들의 봄을 보내는 과정들은 어떤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출발! 자, 아이바오와 러바오 실외 놀이터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었어요. 와우, 민들레. 민들레가 홀씨되어 이렇게 날아갈 준비를 했네요. 자, 민들레 홀씨. 아직은 날릴 때가 안 됐어요. 이게 보라색으로 데뷔꽃들이 아주 많이 폈네요. 예쁜 데뷔꽃들이, 와우. 아이바오가 걷는 길에, 아이바오가 늘 걷는 길에 이렇게 데뷔꽃들이 많이 폈어요. 아, 정말 예쁘네요. 자, 아이바오가 이 꽃 감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러바오도 마찬가지고. 아, 아이바오. 아, 푸바오 금방 나올 거야. 워터 빨리 드세요. 아유, 날씨도 좋은데 아여사님 아주 멋지십니다. 아주 예쁘십니다. 자, 푸공주 금방 나올 거니까 얼른 드세요. 뺏기지 않게. 요새 푸공주가 워터 당근 먹으려고 아여사님 공격 많이 하죠. 다음 육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다 드셨어요? 푸바오, 푸바오, 얼른 나와. 아, 푸바오다. 아, 프린세스 푸. 프린세스 푸가 나오셨네요. 자, 푸바오 공주님 등장. 민들레가 예쁘게 폈어요. 아,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군요. 할아버지랑 다르게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 나오자마자 또. 자, 이렇게 푸바오와 아이바오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 봄 햇살을 맞으면서 푸바오와 아이바오의 멋진 하루가 또 이렇게 열렸어요. 오늘 또 엄마랑 딸이랑 알콩달콩 재미난 하루 보내세요. 와, 엄마랑 딸이랑 봄소풍 나온 그런 느낌. 아빠는 봄소풍을 같이 나왔는데 따로 놀고 있네요, 저쪽에. 아빠는 봄소풍 나와서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대요. 러바오, 밖에서는 그렇게 먹으면서 왜 아까 안에서는 안 먹었어? 안에서는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짜증만 내고 안 먹었잖아. 러바오, 우리 아이바오를 만나고 싶은데 지금 아이바오를 못 만나니까 많이 짜증이 나는 거지? 아이바오 냄새를 러바오가 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특히 번식기 때는 암컷들의 소변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 과정을 수컷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이바오에게 호르몬 변화는 없지만 아이바오 소변을 러바오 공간에 묻혀서 한번 냄새에 대한 러바오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러바오,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고 맨날 아빠한테 그랬는데 너도 누워서 먹네. 에이, 또 무슨 소리에 놀랬을까? 자, 위험을 감지하고 푸바오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죠.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 높이 올라가진 않고 엄마가 있으니까. 이건 푸바오가 겁이 많아서 놀랬다기보다는 뭔가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푸바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이상요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원래 활동을 하는 그런 안정을 취하는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이 좋은 동물들의 기술입니다. 아이바오가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빨리 감지하고 빨리 피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아이바오. 예쁘기도 하지만 위기 대응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죠. 자, 우리 러바오도 나무 위에서 아주 선선하게 공기를 즐기고 있어요. 아주 녹음이 짙어지는데 우리 러바오도 나무 위에서 봄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와, 러바오
아이바오와 푸바오가 노는 거를 나무 위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러바오. 아 이뻐 이뻐. 멋있어 멋있어. 하나는 들고 양손에 하나는 들고 하나는 먹고. 아, 욕심쟁이는 아니에요. 다음 먹을 걸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와 올라봐 푸바오. 아, 러바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이름까지 자꾸 러바오 러바오 그러네. 푸바오 아빠랑 똑같아. 아빠랑 똑같아. 아이? 아빠랑 똑같아 아주. 줄기가 그렇게 맛있어. 자, 판다가 어떻게 줄기를 먹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아니, 우와. 아주 맛있네요. 아, 부바도 하얀 수염이 장난 아닌데. 자,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간다는데. 지금 러바오는 줄기를 한참 맛있게 먹는 시기예요. 그래서 잎을 주면 잎 끝에 달려있는 줄기만 잘라먹고 잎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줄기를 주면 줄기를 맛있게 먹고. 아, 이런 시기입니다. 러바오. 유채밭 사이에서 이제 누워서 맙소사. 자세를 이제 제대로 잡고 누워서 먹겠다네요. 자, 들어가시오, 얼른. 얼른 들어가시오. 자, 절로 들어가시오. 냉큼 들어가시오. 아이고, 도망쳤다. 어딨냐? 여깄다. 야, 안 돼. 어디 도망가? 안 돼. 안 돼. 어디 도망가? 안 돼. 아, 잡아라, 푸바오 잡아라. 잡아라. 아이고, 푸바오. 여기 장난을 치고 싶었어? 응?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어, 푸바오. 아이, 맛있게 많이 먹고. 아이, 꼴까닥. 꼴까닥 넘어갔네. 아이, 푸바오 꼴까닥. 푸바오 러바오 같잖아, 니가. 네? 푸바오 러바오 같아요. 엄마가 지금 먹고 싶다고. 엄마가 푸바오 먹는 옷도 먹고 싶다 그러잖아. 엄마가 뺏어 먹으려고 난리 났다. 빨리 먹어. 자, 플레이봉을 오늘 다시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를 더 뗐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보고 우리 뿌딩이들이 반대쪽에도 하나 더 떼서 푸바오가 편하게 눕고 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쪽에 개선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나무 통을 달아서 여기에는 푸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를 꽂아줄 수 있게, 그래서 푸바오가 하나씩 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어요. 자, 과연 푸바오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옳지. 아이, 잘하네. 푸바오 잘하고 있어. 푸바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플레이봉 완결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푸바오가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대나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푸바오, 거기 대나무 통 또 쪼개지 말고 어제처럼. 아이고. 맙소사.
그래 앉아가지고 거기 대나무 먹으라고 해준 거 알겠지? 응? 오빠 뜨거워 가지고 대나무를 뽑는 방법만 터득을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지금 뜨거워는 대나무를 위로 뽑아야 되는데 위로 당겨야 되는데 옆으로만 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뽑아 위로 뽑아봐 위로. 그거 위로 뽑는 거야. 그냥 당기면 안 돼. 위로 옳지. 어 잘했어. 성공. 자 부부 잘했는데 자 위로 쑥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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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야지. 자 물고서 그렇지. 아이 제대로 배웠네 이제 부부. 아 부부 제대로 배웠어요. 어이 부부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자세야. 푸바오의 편안한 자세. 아유 푸바오 뒷발을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아 푸바오 뒷발 푸바오 뒷발. 아이 푸바오 미안해 이런 모습 찍어서 푸바오. 아이 푸바오 이런 모습 찍어서 미안해요. 요 거꾸로 매달려 먹기 푸바오. 할아버지 목표 달성했어. 이제 푸바오 편하게 해주는 거 플레이봉 아주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도. 자 푸바오 어린이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 푸바오 날이에요. 자 뿌댕이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우리 푸바오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푸바오는 무럭무럭 자라서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월만 있으면 딱 태어난 지 만 2살이 되는데 우리 푸바오가 이제 엄마처럼 정말 큰 얼음판다처럼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여름을 맞이할 텐데 푸바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한 주간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행운의 네이클로버 푸바오에게 선물해야 되겠네요. 에이 푸바오 뭐야 할머니한테 돌아달라는 거야 지금? 엄마 있으면 할머니 못 들어가. 응? 푸바오 엄마 있을 때 할머니는 거기 못 들어가요. 엄마랑 놀아야지. 옳지 올라가서 엄마랑 놀아. 푸바오가 플루트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까지 이용해서 잡고 먹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멋진 연주네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뿌딩이 친구들이 보내준 많은 응원 팬레터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푸딩이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욱 힘을 내고 우리 푸바오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푸딩이 친구들 많은 응원과 우리 푸바오 가족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네. 한식당